박대리님들 반갑습니다. 팔봉쌤입니다. 예. 드디어 양력 5월 운세를 올리게 됐고요. 음력으로는 4월 입하의 달입니다. 박대리님들 참 지난 3년 동안 참 아주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죠. 그죠? 아주 지독한 삼재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도병제, 기근제, 영녀제를 겪어왔죠. 도병제는 교통사고, 질병, 이혼, 뭐 이런 거 법적인 거죠. 예. 기근제는 이제 자영업이 안 되고 이제 경제적으로 힘든 거, 뭐 이렇게 곳간이 다 비웠지 않습니까? 저 그러고 영녀제는 역병이죠. 코로나, 그죠? 오미크론, 뭐 이런 게 다 역병인데, 그죠? 뭐 스텔라,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다 역병. 병이 우리가 세 가지를 겪고 온 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바로 왔었죠. 그렇지만 이달에는 뭡니까? 바로 입하는 뭡니까? 다가고 이 뱀의 달이죠. 뱀은 우리가 사유축 금극 중에 사유합금인데 반합이 되는 거죠. 합이라는 건 뭡니까?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루어진다는 것은 많은 것들이 뭡니까? 특히 여성들이 좋은 남자분이 생기는 재혼의 운이죠. 그죠? 또 남사친 여사친이 생기는 그런 운이 되겠죠. 예, 그러고 승진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합격, 그죠? 임용, 관이 온다는 거죠. 관이 온다는 거는 좋은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관운이 되는 거고, 관제는 뭡니까? 교통사고, 구슬수, 뭐 법적인 문제, 이걸 관제라고 합니다. 관운은 벼슬을 달고 혼사가 있고 애기 임신이 되고 재혼을 하고 초혼을 하고 이런 경사를 우리가 관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제와 관운은 한자 차인데 하늘과 땅 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달에는 이제 뱀띠님들이 닭띠님들이 뱀의 달이 왔는 거죠. 뱀의 달이 오면서 우리가 뭐 이런 말이 있죠. 자, 아침 미서를 예,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는데 이달에는 그저 우유보다 더 좋은 노약 제리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유합금이 되면서 이 닭하고 뱀이 합이 되면서 이제는 미루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운이죠. 이루어진 건 뭐 아파트 매매, 그리고 땅 매매, 이사, 그죠? 이런 것들 뭐 그동안 미루었던 것처럼 토지 매매, 뭐 또 임신 잘 안 되는 사람들, 또 좋은 남자분을 해서 재혼을 해야 되는데 재혼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이달에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혼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운세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 1, 2, 3월에 태어난 분들은 닭띠 분들은 뭡니까? 아무래도 조금 추운 계절이죠. 1, 2, 3월 아직까지 꽃샘추위에서 조금 추워 있는 닭띠님들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는 분이 많죠. 그런데 입하란 여름이 시작이는 겁니다. 그래서 음력 1, 2, 3월로 있는 분들이 이달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여행, 그죠? 수술, 그죠? 또 뭐 이렇게 이사, 여러 가지 뭐 승진, 이동이 많은데 결국은 좋아지는 이동이고 또 금전이 들어오는 그런 예, 변화가 있어서 좋은 변화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음력 4, 5, 6월생들은 아무래도 더운데 더운 기운이 오면은 예, 주변의 사람이라든가 또 음해라든가 유혹이라든가 권유 이런 게 좀 들을 수가 있고, 그죠? 좀 뭐 이렇게 나쁜 기운 또 보이스피싱 같은 이런 거 있죠? 요즘 주변에 좀 조심을 해야 돼. 이 필자도 며칠 전에 그런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깜짝 놀랐더라고요. 뭐 딸 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부인 아주 보이스피싱이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이게 이제 구설수 관제가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도 그런 게 좀 들어오거든요. 그런 걸 좀 조심해서 해야 되고, 예, 주변을 좀 주변 관리를 좀 잘할 필요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이 닭띠님들이 성질이 굉장히 급하죠. 급해서 이제 혈압계통, 심장, 그죠? 그 다음에 다혈질, 그 다음에 감정기복이 심해서 우울증, 화병, 공황장애, 뭐 이런 거, 어부증, 어처증, 불면증 이런 게 많죠.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수수한 색깔의 옷을 검정색, 회색, 아니보색 이런 색깔의 옷을 많이 입으시고, 예, 몸에 이렇게 물을 많이 좀 드시고, 그죠? 이럴 때는 또 약간 쇼핑 같은 거 하면서 자기를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좋아야 남이 좋은 거죠. 내가 있어야 이 세상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삼재의 기온에서 벗어나가 1, 2, 3월에 곡권에 좀 찼으니까 4, 5, 6월에는 약간 쉬어가면서 다지는 그런 계절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월에 태어난 분들은 붉은색이나 핑크색이나 노란색 이런 옷을 좀 많이 입으시고요. 붉은 음식을 좀 많이 드시고 또 4, 5, 6월생들은 검정색을 좀 많이 드시고 검정옷도 많이 입으시고요. 검정살, 검정콩, 검정깨 이렇게 저 오골개, 그죠? 뭐 연뿌리 이런 거, 검은 거 있죠? 우엉뿌리, 검은색이 나는 걸 좀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같다. 7, 8, 9월에 태어난 분들은 가을생들이죠. 가을에 이제 음력 8월생들은 이달에 많은 좋은 일이 있겠죠. 그죠? 그 바로 이제 반합이 이루어지면서 사유학금이란 반합이죠. 그래서 혼사라든가 뭐 아파트 매매, 땅 매매, 그죠? 또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또한 경제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반합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합이라는 것은 좋은 거라는 거죠. 충이라는 거는 나쁜 거죠. 그래서 합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내하고 좀 말 안 하고 지내던 사람, 또 나가서 자식하고 좀 멀어졌던 사람, 부부가 별거하고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운세에 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달을 한번 설정 연락을 해보면, 예, 또 이렇게 업장계 서로 화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실 지나고 보면 뭐 죽을 원수 되는 거 별로 없죠. 대부분 이해할 만한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 7, 8, 9월생들은 이달에 많은 것을 해보고 할 수, 왜? 지난 3년 동안 지독한 삼재를 겪었지 않습니까? 예, 탈모도 있었고, 질병, 그 관절이 대부분 많이 나쁘죠. 신경통이 많고, 그죠? 그거다 경제적까지, 몸의 고통, 경제적 고통, 부부적인 고통, 그죠? 정신적인 거, 그죠? 또, 뭐, 경제가 따르면 사람이 우울해지죠. 여러 가지를 다 왔는데, 그 지독한 삼재에서 이제 1, 2, 3월에 좀 벗어나서, 4, 5, 6, 6월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뭐, 곡간이 차고, 우물이 차고, 저수지가 차는 그런 운이라서,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남사친, 여사친을 만날 수가 있고, 좋은 사업체에서, 예, 불이 붙는 그런 이파, 이파는 불이죠. 우리 사는 뱀은 불입니다. 불이 붙는 그런 계절이다. 예, 나무에 불이 붙으면 꽃이 핀다는 거죠. 자, 그래서 10월, 11월, 12월 겨울에 태어난 분들은 뭡니까? 이제 지독한 삼재의 기운에서 1, 2, 3월에 어느 정도 복구가 됐습니다. 그러나 4, 5, 6월에는 완전한 복구,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곡간이 차서 다시 미래를 생각할 수가 있고, 다시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계획을 짤 수 있는 여유도 이제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겨울생들이 그 많은 걸 다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잃으면 뭡니까? 바로 궁적통이라고 합니다. 땅까지 늘어가면 이제 올라갈 일만 있는 거죠. 이것을 궁적통이라는데 이제 궁합만큼 터지는 거죠. 그래서 겨울생들이 원래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소득, 많은 경제적인 거죠. 또 사업체, 또 좋은 인연을 만나서 새로운 길이 모색되는 그런 바로 운세가 바로 입하의 계절, 음력 10월생들은 이달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는 결국 좋은 변화. 변화는 건 뭡니까? 남자, 여자를 만나는 그 사람을 좋은 사람 만나야 되겠죠. 천지인이다. 우리 이 땅에서는 사람이 있고, 땅이 있고, 중간에 그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는데, 오로지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길흉화복이 정해지는 거죠.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그저 인생이 힘들어지고, 또 내 자식 30년 잘 키워도 사람 하나 잘 만나면 불운해서 이혼을 하게 되고, 서로 사니 안 사니 하게 되고, 그죠. 또 자식을 놓니 안 놓니, 그죠. 그래서 아무리 잘 키우고, 아무리 또 이렇게 진로가 좋아도 이 부부라든가 인연을 잘 만나. 그것이 사람은 사람을, 예, 하늘과 땅 사이에는 오로지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연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닭띠님들이 이렇게 해서 양력 5월 운세, 음력 4, 5월 운세를 올려드렸습니다. 저희 닭띠님들 참 10월 겨울에 태어난 분들은 전립선이라든가 탈모 증세, 그죠? 그 다음에 우울증 증세가 참 많죠. 신경통이 참 많죠. 이달부터는 4, 5, 6월 달에는 이 사유 반합이 될 때는 약발이 잘 받습니다. 약발이라는 것은 좋은 약재를 드시면 병이 잘 호전이 되고 효과를 많이 보니까 이들 따뜻한 기운이 올 때, 일 때는 약재를 드시고 많은 기운도 차리시고 또 미래를 위해서 건강이 있어야 운도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운동도 하시고 산도 들도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비타민을 흡수하셔서 많은 근력을, 그동안 우울했던 것은 우울한 데는 햇빛을 많이 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찾고 사랑하고 업그레이드해야 남도 자기를 사랑합니다. 내가 우울해지면 남도, 예, 나를 그렇게 좋게 보질 않고 이 운도 화사하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항상 웃고 밝을 때 운, 좋은 운이 다가오고, 아, 저 사람 무슨 좋은 일이 있나 해야 이 그 하늘의 기운도 빨리 다가온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닭띠님들 양력 5월 운세를 증선글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예, 조금이라도 좋았으면, 예, 좋아요 눌러주시고, 팔공생과 닭띠님들 양력 6월 운세, 음력 5월 운세 다시 함께 보자면은, 예,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셔서, 예, 다음 인연에 함께 하시죠.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